이곳 M6 마크2는 F1.4 조리개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마이너스 5 EV까지 AF를 검출할 수 있는 뛰어난 저조도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현재 실내 형광등 조명을 모두 끄고 저 끝쪽에 약간의 할로겐 램프 몇 가지, 4개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. 실제로 플래그십 DSLR을 물론 대부분의 카메라들의 저조도 부분을 제가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훨씬 더 어두운 상태가 되겠고요. 보시면 16,000, ISO 16,000 기준해서 F1.4에서 60분의 1초 정도가 나오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 되겠습니다.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한결 더 느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AF 보정하고 끈 상태가 되겠고요. 상당히 AF 검출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상당히 돋보이고요. 일단 검출이 된 경우에 워블 현상도 아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 굉장히 큰 강력한 저조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여줍니다. 지금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불을 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의 불은 완전히 소등을 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. 바깥쪽에 제가 문을 열어놔서 아주 간접 조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는데요. 감도를 한번 보시면 25,600에서 조리개 1.4에서 5분의 1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 정도는 플래그십 카메라들도 거의 버텨내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변 조도가 상당히 어둡다는 걸 인식해서 딱딱딱 하면서 F 검출을 조금 더 느리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검출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빛이 미세하게라도 들어오는 지점에서는 F를 검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싱글이었는데 지금 원포인트로 약간 더 포인트를 넓히게 되면 검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더 F 검출이 유리해지겠죠. 지금 1포인트 정도로 높여놓은 상태가 되었고요. 아까 검출을 못했던 저쪽 어두운 부분의 컬러 체커 부분에 F가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컨트라스트가 없는 부분에서도 F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양상 보여주고 있는 마이너스 5 EV를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의 뛰어난 F 저조도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종이라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